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사는 이 도마판에서 기술을 부리지도 않았었는데 한바탕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. 하여 동북삼성 이 세계 지역이 강바스 3인방이 모두 다 모여들었다고 하는데, 물론 지금은 쪼웨나만 강바스가 되고 이 류용과 짜오사는 아직 멀었지만 말입니다. 이어 도착하자마자 류용은 이 툴툴거리는데, 쪼웨나 너희놈 나 봤어. 아니 어차피 너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할 거면서 꼭 제일 먼 곳에 있는 내까지 불러내야겠네. 그러자 웨나니 이 피식 웃는데, 친구야 우리 깡패 건달이 인생이란 게 뭐겠니? 다 뭐 오늘 내일 하는 인생이 아이가. 언제 어떻게 깨끗하게 되면은 그냥 가는 인생인데 있을 때 많이 만나서 놀아야지. 너희놈 뭐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니? 에? 이런? 너 지금 내를 빨리 죽으라는 게야 뭐야? 네, 류용이 발끈하지만 이는 웨나니 말이 100번 정확한데, 보통 사람도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 험한 강호에서 살아가는 놈들이 오죽하겠습니까? 한쪽 발은 이미 저승 땅에다가 디디고 살아가는 처지겠는데, 잡소리 걷어치우고 실컷 마셔라. 에? 그리고 우리 반칙왕 쪽살을 때려눕혔다는 그놈 내 내일 찾아가서 이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줘야지. 그럼 되니? 쪽사나? 에? 빨리 마셔라. 네, 류용은 맨날 웨나는 보고 쪼산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들어쳐먹지를 않는데, 웨나니 유일하게 형이라고 인정한 거는 이 왕청 큰형님,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양쿤도 있죠. 또한 이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한테 너무나도 잘해줬던 쪼우리핑밖에 없겠는데, 하지만 쪼우리핑은 이미 죽었죠. 이토록 힘이 없고 이 아무것도 아닌 쪼우리핑 같은 사람도 웨나니 인정하게 되면 형으로 될 수 있지. 뭐 아무리 잘난 놈이라든가 큰 놈이라 할지라도 그 쪼웨나니 형으로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그날 밤 이 강바즈 삼형제는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대고 바로 이튿날에 그 짱다청이 하우스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. 캐딜락 리무진에 허머에 이 벤츠 5대 그야말로 삐까뻔쩍이는 차량들에 앉아서 척 도착을 하였다고 하는데, 이어 머리털에 기름을 겁나게 쳐발라서 이 올백으로 찰싹 붙인 쪼우산이 문을 쾅 하고 걷어차면서 들어가는데, 이리 와라 어르신들이 왔노라 매셔라 이것들아. 그러자 뭐야 이것들은, 그 하우스에도 칸 창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문을 쾅 하고 차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? 15명의 칸 창자들이 막 달려오는데, 하지만 일단 아바아바 쪼우산이 뒤에서 이 한 키가 커다란 한 놈이 처음 나서는 거였었는데, 이놈은 뻔뜩뻔뜩한 대머리에 이 흡사 흑인처럼 피부가 새까만 아저씨였다고 합니다. 근데 저놈이 면상이 왜 저렇다냐? 이놈이 글쎄 시꺼먼 얼굴에 이 왼쪽 눈가리가 툭 터졌는데 가리지도 않고 달아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야바 이놈이 자신이 외투를 양쪽으로 확 열어 제꼈는데 그 양쪽에 차고 있는 쌍권총이 덩그라니 보이는데, 아바아바? 아바바 아바바바 바바바바바 이건 대체 어느 나라 언어냐? 그러자 뒤에서 또 한 놈이 처음 나오는데, 우리 야바 형님이 말씀하기를 이 두 쌍권총을 봤냐? 에? 내 이 쌍권총을 빼들면 무조건 사람이 죽어야 된다. 그래도 함 해보겠냐고 묻고 있다. 이 아바아바 하는 놈이 곁에서 이 번역을 해주는 거는 한 앳된 얼굴이 저거 거지 같은 놈인데요. 이놈이 두 눈은 분명 앞을 보고 얘기하지만 초점 없이 다른 방향으로 힝 해서 향하면서 이 코를 푹적푹적이는 놈이었다고 하는데, 근데 이놈이 왼쪽 허리에도 불룩 튀어나온 게 권총을 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들 한놈 눈가리는 이 다들 대낮부터 금방 약을 하다가 나왔는지 게스트룸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, 딱 봐도 이놈들이 분위기는 이 보통 깡패 군단은 아닌 듯 싶은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칸 창자들은 이놈들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느끼겠지만 그 대기업이 상무 짱다청이 뭘 알겠습니까? 오, 쪼산이 왔니? 근데 그 너희 뒤에 것들은 그 뭐야? 뭐 저러한 떨거지들을 다 데리고 다닌다냐? 뭐? 하! 떨거지라? 이놈이 처음에부터 예의 없이 나오네. 한 마리 곰 같은 덩치 외나니 이 어슬렁 다가오는데, 아야 그제야 짱다청이 화들짝 놀라면서 발떠덕 일어났다고 합니다. 너 지금 뭐 하려고? 에? 니 내 뉘기지 아니 내 하지대니 상무 짱다청이다 이놈아. 하지만 그 외나는 왼손을 척 들어 올리더니 다짜고짜 그 짱다청이 머리채를 꽉 잡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니 내 뉘기지 아니 내 난강의 쪼 외난이다 이놈아. 쿵!
쿵 쿵. 왜 나는요? 그 짱다정이 쓰러지지 못하게 이 왼손으로 머리채를 꽉 잡은 채로 오른손 주먹을 그냥 쾅쾅 날려댔다고 합니다. 쪼왜난이라고? 그러자 도박장아는 대뜸 웅성웅성 하였었고 이 칸 장주고 손님이고 다들 대가리도 못 쳐들고 푹 숙이고 있는데 그렇게 짱다청이 면상을 이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고 대여섯 방을 먹여대자 네, 그 짱다청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. 또 어나야? 에? 어나 여기 반칙쟁이 쪼우산을 때린 거야? 바바 반칙쟁이? 쪼우산은 매우 난처해하는데 이건 뭐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칙쟁이라니요. 왜 나나? 내를 때린 왕룽짱이란 놈은 여기 없구나야. 그놈이 오늘에는 안 왔나 보다. 뭐? 그러자 왜 나니? 또 그 짱다청이 머리채를 잡아 올리자 아이고 이놈은 살겠다고 얼굴을 막는데 막지 말라 이놈아. 그 막는다고 막아질 것 같아야? 그 왕룽짱이란 놈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라. 아니면 내 오늘 여기에다가 이 불을 확 질러버릴 테니. 네, 쪼우에 난이 누굽니까? 한다면 무조건 하는 놈이 아니겠습니까? 짱다청은 앞에 이빨이 다 나가서 이 피가 콸콸 흘리면서 전화를 넣는데 왜 회장님 여기 쪼우에 난이 찾아왔습니다요. 회장님을 보고 오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왕룽짱은 뭐? 그놈이 진짜로 왜 나를 불렀어? 알았다. 내 금방 간다고 전해라. 왕룽짱은 말입니다. 딱 그 자신이 운전기사 한 명만 달랑 데리고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놈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 걸까요? 네, 물론 뭐 뭔가가 있겠죠. 차량 안에서 왕룽짱은 이 전화를 띠띠띠띠 하고 어디론가 걸어서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이 하우스에 도착한 왕룽짱은 또 그 자그마한 몸뚱아리를 건들건들 거리면서 안으로 척 들어가는데 어나야? 에? 어나 그 난강의 깡패 대가리 쪼왜 나니야? 요 내 앞에 차렷 자세를 하고 서 봐라. 네, 왕룽짱 이놈은 들어서면서부터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면서 이 큰 소리를 제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얘는 뭐니? 쪼왜 나는 물론이고 그의 일당들 모두가 깜짝 놀라면서 휘둥그레해지는데 왜냐면 역시 150도 안 되는 똥똥한 놈이 달랑 한 명만 데려왔으니 말입니다. 너 이놈 미친 거야? 아니면 돈 거야? 너 내 아이 무섭니? 왜 나니 어이없어서 한마디 하자 이 곁에서 쪼우산이 속삭속삭이는데 왜 나나 저놈이다. 에이, 바로 저놈이 날 때렸어. 그러자 왜 나니 척 일어나면서 이 두 팔소매를 걷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왕룽짱이 운전기사가 하우스의 놈들을 지휘하면서 이 뭔가를 밀어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들은 이 다들 용량이 제일 큰 여행용 가방이었었는데 다섯 개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들 뭐지?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? 다들 그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드디어 운전기사가 그 가방을 여는데 이어 그 가방을 확 들어서 이 안에서 뭔가를 우르르 쏟아내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가방 안에 있었던 거는 다들 빨간 100위엔짜리 지폐들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 100위엔짜리 지폐들은 묵지도 않고 차곡차곡 쑤셔 넣어서 확 쏟아놓자 이 한 무더기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또 두 번째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여는데 또 100위엔짜리 지폐들이 우두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네 아직 이 내 왕룽짱이 어떠한 어르신인지 모르는구만 기래. 에? 내 숨만 쉬고 있어도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몇십억 위엔씩 버는 남자야 이것들아. 에? 어떠야 이것들아 어떠야. 또 자기 자랑에 신이 난 왕룽짱이 친히 나머지 가방 세 개를 확확확 열어 제끼고는 하늘에다가 지폐를 촤촤촤 뿌려댔다고 합니다. 아마 그 뜻은 와 이 하늘에서 돈비가 내린다 였었는데 네 여러분 100위엔짜리 지폐들이 이 하늘에서 비처럼 촤르르 흩날리며 내려오는 상상을 해보셨나요? 왕룽짱 이놈은 100위엔짜리 500만 위엔 즉 5만 장을 그 자그마한 하우스 안에다가 냅다 뿌려댔다고 하는데 어떠야? 에? 쪼왜 나니? 너 내 앞에서 차렷 자세로 형님 하고 90도 경례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니 거다 좋니? 하하하.
네, 여러분. 앞에서 차례 자세로 경매를 한번 하게 되면은 하나로 9억을 준다는데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? 일단 종일이라면 뭐 무조건 달려가서 경매뿐이겠습니까? 대뜸 굽신굽신거리면서 절까지 올릴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쪼왜나니 눈가리는 이미 죽은 명태 눈가리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보고 차려 자세로 경매를 하라고? 하참 너희놈 차려 자세로 얻어 터지고 싶어서 안 달랐구나. 왜 나니 때리려고 달려들자 이 왕롱짱을 제대로 당황해놨다고 합니다. 뭐야 지금 이 돈이 지금 적어서 그러냐? 대자본가들은 돈이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있겠지만 네, 이 세상에는 꼭 조회난 같은 놈도 따로 있는데 돈을 아주 개똥으로 보면서 돈으로 안 먹히는 놈 말입니다. 잠깐만 왜 나나 내 또 아까 오면서 이 사람을 불렀거든. 너 마냥 담약이 되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러니 에? 그놈이 와도 너 나를 때릴 수 있나 한번 보자고. 그러자 사람을 불렀어? 그거는 너 먼저 좀 쳐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도 된다. 왜 난 이제 잡아치려고 이 주먹을 드는데 말입니다. 문 밖에서 갑자기 구동구동구동 거리면서 이 발자국 소리가 급급히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잠깐만 왜 나나 잠깐만. 이 문이 쾅 하고 열리면 들어오는 사람을 보자 다들 놀라는데 네 왜냐면 그건 바로 양쿤. 이 저녁 감방에서 맹장염으로 거의 죽어가는 웬나는 살려준 그 양쿤인 게 아니겠냐고요. 야 양쿤 형님이 여길 어떻게 웬나는 주먹을 내리고 멍해지는데 이 양쿤 이놈이 숨을 할딱할딱 거리면서 그 왕롱장한테 막 달려가더니 글쎄 이 90도 경계를 척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. 네 그 전에까지만 해도 만리주와 할빈 강바지 자리를 다투던 그 양쿤이 말입니다. 왕롱장 형님 어떻게 괜찮으시죠? 예, 어디 다치지 않으셨죠? 양쿤은 그렇게도 극진히 이 왕롱짱을 챙기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왕롱짱은 하하하 봤냐? 에? 저 왜 나니? 봤냐고? 이게 바로 하지대니 회장 나 왕롱짱이다. 이 양쿤 뿐이겠니? 전에 저스가 살아있었을 때에도 나를 보고 이 형님이라고 불렀다 이놈아. 네 그러면 이는 진짜였을까요? 네 진짜라고 하는데 저스가 아무리 밤이 황제라고 날아다녔다지만 이 큰일을 하는 사람들 치고 손에 현금이 딸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? 그럴 때마다 저스가 왕롱장한테 부탁만 해도 이 시원시원하게 챙겨줬으니 누가 형님으로 모시지 않겠냐고요. 또한 이 양쿤 역시 나중에 만리주한테 당하고 쫓겨나서 망명을 갈 때 말입니다. 왕롱장이 또 자비를 해라고 5천만 위엔 즉 하나로 92억을 던져줬다고 하는데 하여 나중에 양쿤이 이 미얀마 타이 라오스 등 3개국이 인접한 금삼각 지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렇듯 그 시대의 강바지들은 대자본가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양쿤이 말리자 이 쪼웬난이 주춤하면서 멈춰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러면 이러할 때 그냥 좋게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꼭 이렇게 왕롱짱처럼 또 한 너덜거려 봐야 시름이 놓이는 놈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하하하 양쿤아 너희 밑에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니? 쪼웬난이 너가 봐주는 아우라며 근데 이렇게 뭐 형님을 몰라봐서 되겠냐 이게? 어이 깡패야 너네는 이제부터 내 밑으로 들어오라. 그 깡패질에서 뭐 몇 푼이나 벌게. 내 1년의 연봉으로 2천만 위씩 줄게. 그러니 내 밑으로 들어와. 네, 그 시절에 이 보통 사람들 연봉이 아직 만 위엔도 안 되던 시기에 2천만 위엔이라뇨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쪼에 나는 뭐 아주 잡아먹을 듯이 왕롱짱을 째려보고 있었다는데 너 금방 뭐라고? 왕롱짱이 다시 한번 제잘제잘 그려봐라. 제잘제잘? 1년에 2천만 위엔씩 주겠으니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이놈아. 하지만 왜 나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얘기를 그런다. 그 전에 얘기? 네 왕롱짱은 기억도 안 났다는데 그럼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? 그러자 말입니다. 양쿤이 뒤에서 갑자기 한 놈이 척 나오면서 쨍쨍쨍쨍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쪼웨나니 너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왕롱짱 형님이 전에 한 얘기? 너가 양쿤 형님이 밑에 부하라는 얘기를 그러냐?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거사. 니까짓 걸 우리 양쿤 형님과 엮어주는데 니놈이 가문이 영광이 아니겠니?
네, 이는 바로 양쿤이 조수였었던 쇼도우였다고 하는데, 이 쇼도우 이놈은 매우 교만한 놈이었었으며, 그 쪼웨나는 항상 자신이 밑이라고 생각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의 생각에는 쪼웨나니 양쿤이 부하인데, 그럼 양쿤이 최측근이 자신이 부하로도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여전에 왕주잉이 일 때문에 한 붙을 뻔도 했었는데, 근데 이놈이 오늘 또 이렇게 나와? 제대로 빡쳐나 웬난이 이 나서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웬난 뒤에 서있던 의형제들이 이 다들 잡아쳐 죽이겠다고 우르르 나서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또 그 의형제들 제일 앞에서 이 두 팔을 쫙 뻗어서 앞을 가로막는 놈이 또 한 놈이 있었다는데, 쇼도야 너희 그 작은 칼 꺼내라. 나랑 한 붙자. 네, 이 쪼웨난 측에서 나선 놈은 말입니다. 헤어스타일은 엄청 길었었는데 흡사 뭐 설이라도 내린 듯 창백하게 흰 머리였었는데, 근데 이놈이 오른손에 이 누르스름한 도끼를 꽉 잡고 있었는데, 도끼 날에는 짱쥔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도끼는 전에 리정광이 오른판인 장첸이 그 짱쥔한테 준 도끼였었는데,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린한창이었다고 합니다. 린한창은 실수로 그 짱쥔을 쏴 죽이고 이 크나큰 죄책감이 맨날 시달려 있었다고 하는데, 하여 너무나도 속을 태우고 태워서 이 머리까지 새하얗게 백발이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뒤에 마음을 다잡고 그 짱쥔의 도끼를 이어받았으며 짱쥔 목까지 다 해서 조직을 지키려 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양쿤은 리한창아 왜 그러냐, 우리끼리 이러는 건 아니잖아, 웬나나 어디 좀 말려봐라야. 곁에서 양쿤이 이 안절부절하며 웬난 보고 말리라고 하는데, 하지만 만약 린한창이 안 나섰더라면 웬난이라도 해놓겠는데 말릴 리가 있겠습니까? 하! 그러자 쇼도우는 어기 막혀서 자신이 작은 비수를 확 뽑아 드는데, 이것들이 이거 단체로 아래 위가 없는 것들이네. 이 제일 위에 양쿤 형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나, 그리고 내 아래 쪼웬난이다 이놈아. 그럼 쪼웨난이 부하인 이놈한테는 내가 뭐겠네? 감히 하늘 같은 선배한테 도끼를 들고 달려들어? 그래, 내 어디 너희 그 버릇을 한 고쳐줘야 되겠다. 쇼도우가 먼저 비수를 확 축혀 들고는 와악 하고 달려드는데 말입니다. 으아! 아! 갑자기 비명 소리가 두 번 들려오는데, 네 여러분, 현실에서의 싸움은 말입니다. 다들 그냥 단 몇 초 만에 이 한두 칼이 결정난다고 하는데,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붕붕 뜨면서 하는 액션은 없는데, 리한창이 그 쇼도의 비수를 피하고 다짜고짜 그놈이 오른쪽 어깨에다가 이 도끼를 콱 찍어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으악 하고 이 쇼도는 비명을 지른 거였었는데, 하지만 그래도 성차지 않았는지 이 린한창은 어깨 도끼를 콱 빼서 또 그 쇼도의 볼을 향해서 쫙 찍어댔다고 합니다. 으악! 그렇게 쇼도는 이 쓰러져서는 아프다고 막 발광을 해댔다고 하는데, 이어 그걸 다 구경하던 웬나는 그 멍해는 왕룽짱한테 다가가더니 짱짱짱짱 하고 귓바망이를 날려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내 쪼웬나니는 그 누구의 부하도 아니다, 알아들어? 내가 바로 강바즈라고 이놈아. 근데 어이 양쿤이, 너가 이놈 보고 헛소리를 제쳤었니? 에? 내 쪼웬나니 너 양쿤이 부하라고? 네, 쪼웬나는 고개를 획 돌려서 그 양쿤을 또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말입니다. 이번에 이 일은 과연 어떻게 발전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